저 슬기 아니야? 레드벨벳 슬기 아니야? 아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런 이런 슬기가 네. 이런 데 있을 리가 있냐? 야, 얼굴 맞아요. 딱 봐도 슬기 아니야. 잠시만요. 슬기 아니야. 잠시만요. 아, 왜 저희가 왜 아닌 척해? 아니 머리니 하트 내가 뭔가 이게 하트가 이렇게 곰돌이 기운인데 곰돌이한테 이건 거네. 언니 잘 몰랐어요. 이제 알지만 원래 몰랐잖아요, 그죠? 보라트? 네. 너가 몰랐잖아. 얘 아, 이상하잖아. 맞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잖아. 우리가 저보다 보라트 하세요. 어 그리고 또 그 우리 아이린 언니는 완소예요. 완소. 완소가 뭔가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제가 완소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희 언니가 엄청 잘 챙겨 들어줘가지고 완소입니다. 네,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예예예. 예, 예. 저번 출연대에 비해서 네. 어떻게 제 진행 능력이 좀 발전했나요? 아니 너무 여유로워졌어.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웃는 거 봐. 아까 전에 들어오는데 저희를 보면 멘트를 하면서 저희를 막, 막 제가 진짜 멀티를 못하거든요? 이게 익숙해진 거죠 이제 조금. 괜찮아요? 아, 네, 보면서 네. 우리끼리 아, 쟤 뭐야? 완전 여유 있어서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지금 마스크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지금 귀에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너무 듣기 좋네요. 자, 얼마 전에 제가요. 실제로 본 연예인 중에 가장 예쁜 연예인은 누구라는 질문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어. 주저없이 네. 제 멤버들을 꼽았습니다. 아, 아 근데 좀 요즘 웬디가 리액션이 네. 너무 가식적이다. 어, 아, 네 그렇죠. 로봇 같은가요? 제가요.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심에서 근데 진심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생활도 보고 꾸며진 모습도 다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번 컴백 때 제 리즈를 다 예, 뭐 우리가 최고다 뭐 이런 말인가요? 예예 예, 예. 우리 멤버들이 최고다. 우리 멤버들이 짱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실물 감사합니다. 보면 놀라십니다. 아, 실물 보여드리고 싶다. 마기꾼 아니고요. 마기꾼은 뭐야? 마스크 사기꾼, 마기. 마스크 사기. 마기꾼 아니고. 친구들을 아주. 예, 마기꾼 아니고 마스크 벗으면 더 빛이 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뮤비를 봤잖아요, 저희가. 네, 네. 뮤비 어땠어요? 오늘 뮤비 리액션 찍었어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웬디 와이어 탄 거 너무 기억에 남네요. 네. 아, 나는 와이어 탄지 몰랐다. 나도 언니? 몰랐어. 깜짝 놀랐어. 왜 그러니까 몰랐지? 다 개인적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촬영을 무슨 맞아. 촬영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개인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잠깐 이게 어떻게 안, 딜레이가 조금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밤에 12시에 가서 찍었습니다. 와이어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헤어를 근데 그게 CG잖아요. CG여서 없잖아요. 앞에 왕딸기가 있다는 거라고 위에 공중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립을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나서 현타가 너무 아니, 심해요. 그 비하인드 카메라 너무 궁금해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예. 왜 들으면 아셨을 텐데. 지금 제가 지금 라디오 DJ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 알아요. 알아요. 근데 갑자기 나서 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이게 계속 나오는 줄 예, 몰랐네. 예. 예. 웬디의 주연 언니랑 승환 언니 오늘 커플룩인가요? 보라 보고 있는데 엄청 눈에 띄네요. 다른 멤버들 옷도 너무 예뻐요. 아니 이거는 제가 알았는데 제가 먼저 입었어요. 저 핑크색 제가 먼저 입었어요. 인정? 아, 요즘 핑크가 좋으신가 봐요? 저 오늘 계속 핑크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어 맞네. 진짜 네. 핑크 리본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니까요. 핑크 리본 저희 엄마가 악세사리 좀 하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엄마가 계속 너는 왜 헤어 액세서리를 안 하니? 그래서 아 엄마 머리띠는 피안통하고 머리 이거 삐는 너무 귀찮아 이랬는데 엄마가 하 엄마 소원이다 저희 엄마 진짜요? 소원을 이뤄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만나보러 갈 아이리씨 소나트 대 보라트 하나 둘 셋 소나트 오케이. 어 제가 또 틀린 게 있었습니다. 네. 보라트와 소나트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언니 보라트 알아요? 네가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사진이 맞아요. 라디오 오, 안 해? 난 언니 보라트 말고 소나트 알 것 같아. 소나트로 했거든요. 아, 보라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맞아. 여기 있어요. 네. 아, 언니 잘 몰랐어요. 이제 알지만 원래 몰랐잖아요. 그죠?
보라트? 네. 너가 몰랐잖아. 얘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않았어? 전부 다 보라트 하세요 하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안 했어. 아니, 보라트 이렇게 했어. 이거. 나 이렇게 안 했어. 아 이거야? 이거. 나 어. 이렇게 잘해. 이거 있을 걸로 사진 찾아보면 있을 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찾아야지. 아 찾지 마시고. 아, 일단 언니 보라트라고 합니다. 우리 박서연님, 슬기 언니 곰돌이 하트 오랜만에 보여주세요. 어? 아, 너였네! 아, 너였네! 거봐! 우리 멤버 중에 이상했잖아. 아, 내가 아, 했구나! 뭐야? 왜 저희가 왜 아닌 척해? 이게 머리 위에 하트가 있는 거야. 뭔가 이게 하트가 이렇게 곰돌이 기우는데 곰돌이 하트 익은 거네. 아, 실기 씨였습니다. 아, 여기 웃긴 거 있어요. 네, 뭐예요? 그 김소은 씨가 네. 슬기 언니 목격담 중에 슬기가 맞다 아니다로 두 분이 투닥대다가 결국 슬기 언니가 웃으면서 사인해줬다는 썰이 있는데 언니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다면 언니 시점에서의 당시 상황이 궁금해요. 어, 어. 맞아요? 아, 근데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야, 저 슬기 아니야? 내들 왜 슬기 아니야? 아, 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런, 이런. 슬기가 네. 이런데 있을 리가 있냐? 야, 얼굴 딱 봐도 슬기 아니야. 잠시만요. 슬기 아니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근데 야, 얼굴 다시 봐봐. 아, 야, 슬기 아니야. 여러분, 슬기 아니잖아. 최근에 제가 엄마 아빠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거기서 직원분이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혹시 엄마한테. 혹시 제가 생각하시는 그분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분? 아,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아마 맞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나도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네. 이제 저희 집에서 나와서 네. 이제 이렇게 공원 같은 이런 길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쭉 걸으면 이제 여기 뭐 카페 거리도 있고 네네. 뭐 음식점 거리도 있고 이렇게 네네.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길을 걸으러 집에서 나와서 네. 걷고 있는데 네. 우리 집 앞에 벤치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 슬기 씨가 슬기 씨가. 저랑 제 친구랑 진짜 깜짝이야. 아니, 씨랑 같이 가, 그 비슷하잖아요 거리가 사는 곳이. 저희 가는 사는 곳은 비슷하지만 네. 그래도 뭐 그 무슨 동 무슨 동은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 집 앞에 와서 맞아요. 저기 빵을 왜 드시고 있었어요? 아니 애가 벤치에서 애가 진짜 깜짝 놀랐어. 거리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네. 계속 없어가지고 계속 앉아서 괜찮아 중요하다 같이 쉬다가 한참 먹어야지 예림이가 네. 어, 뭐야 왜 여기서 알아봤네요. 어,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저 얘기 들었습니다. 네.